네, 아인네트 설비 시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네트 GPS DNA 설비 시계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310mm 파이로 각 사무실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늘 시계하고 디지털하고 차이점은 디지털은 이제 바로 표출이 됩니다. 1초 만에.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다 1분씩 움직이고 30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조종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요번에 최신 모델 DNA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보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뒤에서 조종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배터리도 넣기도 하고 설비 시계는 안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라인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GPS로 모시개에서 온 GPS 신호를 받아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송이 끝나게 되면은 현재 시간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12시로 세팅해 놓는다든지 2시로 세팅해 놓는다든지 전체적으로 방방마다 다니면서 하셔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설비 시계 형태로 조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요번에 DNA 시계는 몇 시에, 각 방마다 몇 시에 있든지 또 얼만큼 틀리게 놓여져 있든지 알아서 현재 시간을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신호를 받아서 지금 각 방마다 사무실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보실까요? 네, 2시 41분이면은 한 바퀴 도는 데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천천히 움직였었습니다. 1초 만에. 초만큼 움직였죠. 분이 초만큼 이렇게 조정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빠른 스피드로 현재 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까지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2시 41분. 예. 예, 땡 맞았죠? 네, 설비 시계가 초까지 맞는 것은 DNA 시계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도 전기가 들어오면은 현재 시간으로 알아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전이 됐을 때 배터리의 힘이 모자라서 덜 가고 있다든지 더 가고 있다든지 좀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알아서 현재 시간을 추적해서 따라갑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방에 하나가 아니고 방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을 경우 몇십 개에서 몇백 대, 몇백 대까지 설치되어 있다면은 같이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예, 일일이 각 방마다 다니면서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끝난 다음에도 또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DNA 시계는 내부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